네, 사랑하는 전복군 교구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통일 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 서밋 대승리 보고대회 평화누리에 오신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함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의 대승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저희 통일가에서는 함께 같이 인사하는 것이 좀 전통입니다. 이렇게 같이 서로 얼굴도 좀 같이 함께 보시고 함께 악수도 함께 나누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주요 천일국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전복군 교구 다음 주 평화누리는 천원궁 승리봉헌 결의식을 피스링크로 연결하여서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화어린이, 성화학생, 청년대학부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전복군 교구 수요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회 2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5번입니다.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원 62주년 기념행사 안내입니다. 효정천보특별대학사는 4월 15일 금요일과 17일 일요일에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진행합니다. 기념 경배식은 4월 16일 천정궁에서 있습니다. 효정 천주 축복 축제는 4월 16일 HJ 글로벌 아트 센터에서 있습니다.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은 4월 17일 천원궁에서 있습니다. 천일국 지도자 총회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HJ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제5회 싱크탱크 2022 포럼은 4월 23일 토요일에 HJ 글로벌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제7회 하늘 부모님 성회 효정 누리가 5월 5일 목요일 HJ 글로벌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제4회 하늘 부모님 성화 평화축제는 아직 장소와 날짜는 미정입니다. 제3회 과학과 신에 관한 국제 회의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제28차 국제과학통일회의는 4월 13일에서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싱크탱크 2022 ILC는 전세계 대륙별 장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6번입니다. 제6회 하늘부모님 성회 신경인국 평화축복식이 4월 23일에서 4월 24일로 좀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43가정 실사를 위한 활동으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천심성가대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증거하실 식구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남성 파트 베이스 외 테너 소프라노 알토입니다. 문의는 이현옥 지휘자와 엄영숙 단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신통일한국 승리결의가 4월 28일 목요일에 HJ 천주천보 수련원 대강단에서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는 천복궁 지부 갓도 가즈미 총무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HJ 천주천보 수련원 2022 효정 천보 특별 수련이 있습니다. 수련에 참가를 원하시는 식구님들은 4월 11일 월요일까지 효장에게 접수해 주시고 수련비는 12일 화요일 3시까지 수련비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역 효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소식입니다. 2구역 성화 소식입니다. 전 아프리카 대륙 회장 지희선 손상규 1800가정 지희선 회장님의 장모이신 남갑수님이 4월 6일에 향년 99세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손위 형제들의 뜻에 따라 성화식을 할 수 없어 기독교식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영계 안착을 위한 기도 정성 부탁드립니다. 3구역은 안내 및 봉사 출발 기도회가 2층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천일국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